안녕하세요, 푸른사우입니다. 오늘은 간만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요 애들 있죠? 이 미꾸라지같이 생긴 애들, 이 칸디로들 밥 주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참고로 간만에 영상 올리다 보니까 이 칸디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,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, 그 남미 아마존강 있죠? 그 아마존강에 그 환경 미화원 역할을 하면서 취미로 시그널을 하고 있는 물고기예요. 설명 들었을 땐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, 이제부터 밥 먹는 걸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. 참고로 오늘은 좀 신박한 먹이를 준비해봤는데, 얘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먹이거든요. 뭐냐면은, 보이세요? 이제 붕어처럼 생겼잖아요. 제가 손질을 좀 해놓은 건데, 이게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아프리카 아루아나라는 물고기예요. 고대어거든요. 얼굴은 붕어처럼 생겼는데 1m 넘게 자라고 되게 그 고대어스럽게 자라요. 근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게 수입을 했는데, 와서 죽은 게 아니라 오면서, 이제 비행기를 오래 타다 보니까 오면서 죽은 애들 표본으로 만들려고 얼려놨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마리 칸디로 줘보려고 지금 손질을 해놓은 거예요. 손질은 그냥 넣으면은 이 물 상태가 너무 슬퍼져서 제가 바로 영상 찍고 물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손질을 하고 비늘을 좀 뜯은 상태고요. 이걸 이제부터 먹이로 줘볼 거예요.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. 한 45cm 되는데 아마 남을 거예요. 근데 이걸 한번 줘보고, 참고로 핏물이 가득하죠. 지금 진짜 제 냄새를 맡고 있는데 조금만 오래 맡으면은 성격 나빠질 것 같은 냄새가 나거든요. 근데 애들은 썩은 시체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만 보면 아마 환장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촬영은 위에서 봐서는 이게 뭐지 잘 안 보이니까 수중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고프로를 준비해봤고요. 이제 한번 얘네 먹이 줘보면서 고프로로 수중 촬영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
네, 지금 칸디루가 이 아프리카 아로하나 거의 다 파먹은 것 같거든요. 이제 식사가 끝난 것 같아요. 고모 이렇게 넣어놔도 더 안 달라붙어요. 이제 먹을 만큼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서 그렇거든요. 아까는 막 넣자마자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안 붙죠. 배가 불러서 그래요. 와, 근데 진짜 생각보다 훨씬 먹이 반응이 좋고 많이 먹었거든요. 냄새부터가 우리 시체 청소부인 칸디루의 취향을 저격하는 냄새긴 했어요. 거의 집 나간 칸디루도 돌아올 것 같은 냄새긴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먹었네요. 보면 옆구리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많이 파먹었죠. 이거 고기량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 칸디루가 많아 보여도 중량으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. 얘네가 먹을 수 있는 최대치를 먹은 것 같아요. 보면 파먹은 거 장난 아니죠. 언제 봐도 적응이 안 돼요. 보면 저렇게 구멍이 뿡뿡 뚫려 있는데 얘네가 이제 원산지인 남미에서 그 바닥에 강바닥에 막 동물의 시체나 물고기 시체가 가라앉으면은 그냥 두면 물이 썩잖아요. 부패가 돼버리는데 그 물이 썩기 전에 재빨리 시체들을 먹어치워줘서 강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환경 미화원 같은 곳이에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물고기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사람의 익사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제 익사체 같은 거 발견돼서 들어보면은 이제 몸 안에서 막 이런 구멍 뚫려있고 칸디루가 막 몇백 마리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칸디루가 물에 빠진 사람을 잡아먹었다 해가지고 이제 막 식이 너라라는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덤비지를 않거든요. 여튼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제 식이 너라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곡인데 생각보다 순해요. 원래 저 이거 맨손으로 집어넣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. 오늘 영상 이렇게 아프리카의 아로하나인,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로하나죠? 이름 뭐 명칭이 뭐 아프리카 아로하나인데 아프리카의 고대어인 이 아프리카 아로하나, 이 아프리카 아로하나를 이 남미의 식이너라고 불리는 환경미화원 칸디루한테 주는 영상이었고요. 제가 이거 다음에 바로 다음 영상을 또 칸디루로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신박한 영상이 될 거예요. 아마 전 세계에서 진짜 전화할 것 같은 그런 영상을 하나 찍을 건데 부디 그 영상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. 아무튼 이거는 냄새가 나니까 좀 치워놓고 지금 물에 거품이 껴있죠. 벌써 지금 물에서 썩은 애가 진동을 하거든요. 저는 이 물을 갈고 퇴근을 해야 돼요. 이걸 안 갈고 퇴근하면 다음날 칸디루들이 둥둥 떠있기 때문에. 여튼 그렇네요. 어우, 냄새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요.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매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어우, 냄새.